안녕하세요.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이 산이 자꾸 불러올려서요. 지금 지중 온도는 13도 약간 아래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간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내일부터 감을 딸 예정이거든요. 이 감을 따서 꽃감을 깎아서, 꽃감을 깎아야 되니까요. 이제 송이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마지막으로 관수를 한번 해주려고 하는 거는 뭔가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냥 탁! 눈 감고 포기하기가 쉽지 않네요. 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변화는 일기 변화요. 일기 변화. 참, 어떻게 커버가 안 되네요. 산에, 소나무 산에, 송이 산에 하우스를 지을 수도 없는 문제고. 정말 어렵습니다. 이 송이버섯이 잘라면요. 정말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잘안 됩니다. 올해가 제가 송이버섯을, 송이 사업을 시작한 지 23년째인데 두 번째로 흉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쪽하고 이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쪽 산은 제가 초창기 때그 구입한 산이고요. 이쪽 산은 저 구입한 지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처음에 열정이 있을 때는 이렇게 관리를 잘 했는데, 송이가 잘안 나니까요. 열정이 좀 식어서 관리가 좀 부실합니다. 맨 마지막에 발견한 송이버섯은요, 정말 작습니다. 크지를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이 좀 순조롭게 풀려갔고요. 소득이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 열정을 쏟는데, 소득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열정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송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수년 동안 송이가 정말 잘 났거든요. 그때는 뭐 다른 일도 크게 없었고요. 그래서 겨울이면 이 잡목 싹 베어내고요. 갈비 긁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송이도 잘안 나고 뭐또 다른 일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열정이 많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대충대충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무가 다, 진달래라든가 그런 게큰 나무는 없잖아요. 여기도 떼죽나무랑 참나무 그런 잡목이 상당히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싹 베어내고, 그리고 고사목도 거의 없죠. 고사목도 다 제거를 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좀 관리를 등한시합니다.
이 송이버섯이 잘 나고 재미가 있으면은 열정을 가지고 할 텐데, 송이버섯이 잘안 나니까 열정이 그냥 식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두어 번이 산을 한번더 둘러볼 겁니다. 감을 따다가 올라와 가지고요. 그때 송이버섯이 놔줄지 안 놔줄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리 집 선녀가 산을 돌아봐야 꼼꼼하게 잘 둘러보는데, 그게 제가 둘러보는 거하고 아내가 둘러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둘러봐도 송이를 하나도 못 따는데, 아내는 송이를 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또, 이 송이가 잘 나면요. 열정을 가지고 또, 이 잡목도 싹 베고, 그리 관리를 할 텐데, 영 관리가 부실해집니다.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간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감을 딸 예정이거든요. 예. 송이는 포기를 하고, 감을 따서 꽃감을 깎는데 전념을 해야 됩니다. 많이 아쉽네요. 좀 허무하기도 하고. 뭐, 농사 짓는 게다 그렇죠, 뭐. 뭐가 세상에는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죠? 아, 이렇게 이제 송이 시즌이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달 말하고, 다음 달한 7일이나 그래 해가지고, 송이산을 두어 번 둘러볼 겁니다. 그때 송이가 나 있을지, 안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송이가 나아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간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